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아, 오늘은 저음이 답답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라온 영상들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음이 답답한 이유, 왜 저음이 답답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문제는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음이 왜 안 되는가? RM미술에 내가 힘을 많이 주고 있지 않은가? 내가, 위 패치에 이 치아를 정확하게 누르고 있지 않는가? 그쵸? 아니면 입술을 너무 까고 불고 있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입에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1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그 입에 힘만 빼면 저음이 시원하게 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입에 힘을 뺀 상태에서 내가 저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호흡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왜 저음으로 내려가면 호흡을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지금은 알토 색소폰을 갖고 있는데 알토 색소폰과 테너 색소폰 다 같습니다. 소프라노, 마리톤 다 같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C버튼을 눌렀을 때는 내가 입에서 호흡을 줬을 때 요만큼만 호흡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요 정도만 호흡을 넣어주면 C라는 음이 너무 잘 나요. 그런데 우리가 저음 도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 도를 딱 눌렀을 때 여기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호흡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C를 호흡을 낼 때랑 저음 도를 낼 때 두 배 이상의 호흡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 분들은 두 배 이상을 넣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뭐 넣는데 저음까지 내는데 뭐 두 배까지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럴 필요는 사실 그렇게 없지만 그런 느낌으로 내가 호흡은 더 가야 돼요. 근데 내가 호흡은 세게 해. 근데 입은 요 C 불렀을 때만큼의 입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음이 나지가 않고 위에 옥타브 소리가 나거나 삑삑 소리가 삑사리가 나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쵸? 그 저음이 안 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저음을 위에 우리 운지를 눌러서 소리를 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호흡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입에 힘을 그대로 주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만 더 강하게 줬더니 저음이 시원하게 나지 않더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시는지 알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힘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뺀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저는 선생님 힘을 뺐는데도 왜 저음이 안 나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한 입에 힘 빼는 거나 이 저음에서 원하는 입에 힘을 빼는 거 그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입에 힘을 얼만큼 많이 빼고 있는지 주변에 같이 하시는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께 물어봐서 선생님 제가 입에 힘을 많이 빼고 있나요? 안 빼고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리드예요. 그리고 일단 리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불고 있는 이 파워, 내가 갖고 있는 이 파워보다 이 리드가 더 두껍다, 더 세다 이럴 경우에 저음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드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떨림이 더 느려지거든요. 근데 이 저음이 시원하게 잘 날려면 더 많이 리드를 떨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리드가 두껍거나 세다면 내가 더 많은 호흡을 써야 저음이 시원하게 나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많은 이 호흡과 힘을 한 200 정도를 주고서 100을 내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100 정도 호흡만 내고 또 저음도가 시원하게 나면 좋겠어요. 당연히 100 정도 호흡을 내고서 저음이 시원하게 나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리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리드가 저 친구가 2호, 3호 쓰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3호 써야지. 저 사람이 2호반 쓰고 있으니까 나도 2호반 써야지.
저 사람이 3호 쓰는데 저 사람이 이거 좋대.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한테 맞는 것이 있다. 나한테 맞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한테 맞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입에 힘을 빼기가 싫어가지고 리드를 계속 가벼운 거를 쓰셔가지고 입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리드를 가볍게 써가지고 저음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고요. 거꾸로 내가 더 두툼한 리드를 써서 저음을 더 이렇게 울림 있는 소리나 답답한 소리가 좋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 개인적인 분들, 그러니까 개인 성향이고 내가 워낙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만 저는 편하게 연주를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연주는 힘들게 불면 안 되고 편하게 불어야 돼요. 내가 힘들게 불고 내가 좀 불편하게 분다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리드는 될 수 있으면 편한 거 쓰시고 내가 답답하다 힘들다 그러면 호수를 바꿔보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리드를 다 불어보셔서 나한테 가장 편한 리드로 바꾼 다음에 저음을 불면 좋지 않을까. 그 리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피스예요. 피스가 내가 그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떤 피스를 썼다 그래서 나도 그 피스를 쓰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산이고 리스크입니다. 저 사람이 이 피스가 좋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 피스가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굉장히 많지만 그럴 경우가 많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음이나 어떤 사운드적인 문제가 됐을 때 이 피스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파워랑 맞지 않으면 피스를 바꿔주시는 방법도 나쁘지가 않아요. 피스를 바꿔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한 피스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을 때 내가 입에 힘도 다 빼고 모든 것들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다 했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리드도 너무 좋아요. 근데도 안 돼서 피스를 바꾸는 경우 로 저음이 해결됐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는 솔직히 저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피스든지 간에 똑같아야 돼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저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피스를 꼈다가 또 고음이 해결되는 피스로 바꿨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맞춤형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저음이 해결되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내가 생각을 해봐서 내가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나예요. 그 리드는 100%에서 10%도 안 되고요. 피스는 100%에서 5%도 안 돼요. 나머지 80% 이상은 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되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다음 것들을 내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저음이 시원하게 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와 네이버 밴드 링크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는 우리 이제 다양한 색소폰 우리 학교 강의 보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 있으셔서 다양한 소통도 하시고 다양한 소식들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구간이 네이버 밴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에서 올려놓은 다양한 강의들을 정리해서 올려놨고 다양한 교육 자료들도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셔서 가입하셔가지고 더 이 강의들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